하나 둘 놀러 간다. 사실 저는 오늘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안 타게 사실 바라고 있었긴 한데 완전 너무 맑은데 보고 말 햇빛이 왕창 내리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야, 나 찾아봤다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놀이기구가 이렇게 돼 있더만. 네, 봤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더만. 솔직히 뭐 안전벨트도 타고 안 죽기만 하면 되겠구만. 지민아 어? 할 수 있겠어? 안 죽어 할 수 있어. 별거 없어. 소변 탈 수 있어요? 아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. 아 이거 있잖아 이거 떨어질지. 아 내 내장은 여기 위쪽 가 있고 내 목 자 정확히 한 시간 후면 넌 공중 약 1028m 위에 있을 거야. 1028m요?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콘서트라서 목을 아껴야 돼요. 소리를 안 지르고 타야 돼. 아니 내가 보기에 그 노트에서 소리가 안 나와. 야, 낮게 하면 돼. 낮게 하면 돼.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. 사람이 마음이. 난 솔직히 놀이기구 맞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. 왜 굳이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걸 굳이 힘들게. 중력을 공포를 원래 느끼고. 인간은 본능적으로 중력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.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 줄 서서. 어 여기 엄청 서 있는데요? 못 탔으면 좋겠다. 와. 나 일하러 온 거 아니지? 아까 왔구나. 수민아. 예, 맨. 저 별로 안 무섭겠는데, 저는. 아, 제가 갑자기 불지대로. 저 살짝이 끌려가는 기분이다. 사람 들어오기 저요? 아 그냥 앉아있으면 안전벨트 묶여있고 기구가 알아서 출발하는 거죠. 뭐 잘 타지는 않아요. 저보다 뭐 호비나 지민이나 그런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겁쟁이들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이 살짝 걱정될 뿐이죠. 어 날미한 놀이기구가 있네요. 봐보세요. 재밌게 타시길. 할 것 같아요. 아, 저도 지금 애들보다 훨 나은 것 같아요. 46, 46. 와, 이거 타야 된다고. 가면 84번부터 갈 것 같은데? 84번. 아, 저도 잘 몰라요. 지금 찍은 사람 타보는 거예요. 뒤에 타더라. 별거 아니야. 트러스 먹어야 돼요, 트러스. 아미, 내가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? 야, 이거. 이게 바로 호비가 말한 저희의 아미들에 대한 저희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하트 프렌치.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분위기 진짜 어려워. 타러 가는 거야? 제일 무서운 거야. 아 빨리 타고 싶다. 바로 탄다고요? 아 바로 안 타도 되는데. 무서워. 야 이거 나 무서워. 나 이거 처음 봐. 아. 무서워.
귀한 것들이 많아져서 그래. 내 몸도 소중하다. 근데 하다가 진짜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. 뭐야, 음악도 짱나게. 아, 음악도 짱나. 춤으로 가는 것 같아. 이게 여기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, 그죠? 내려줘.
있어요. 땀이 와 진짜 진짜 날고 싶었는데 난 것 같아요. 저게 여기서 보는 거랑 저기서 느낌이 달라. 아. 저 우리 아직 중간밖에 안. 아! 너무 재밌다. 응? 너무 재밌어. 진짜 번지 점프 한번 해보고 싶다. 와, 저거. 네. 겁댔다 보이네. 웃음 나오는 어이없어서 웃음 나오는 기구네. 재밌네.